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큐 시작. 본인이 실수한 내용에 대한 인정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업에 대응하면서도 우선 사과라고 하는 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못한다는 게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사과는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고등 능력에 있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생각해보세요. 동학년 간에 무슨 갈등이 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이것이 낮은 분들은 사과 못해요. 뭐가 낮은 분? 자존감. 자존감. 그래서 공격하기보다 넌 왜 사과를 안 해? 이거보다 한 발 더 앞서 들어가면 이 아이가 상처받은 자존감이 있지 않고 잘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의 해법이니까요. 그리고 또, 네. 네. 말만 하면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장난 아니고? 장난은 아닌데 심한 근데 이제 관심 끌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애는 선생님이 말하면 이제 자꾸 질문을 던져가지고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그럴 때 실은 그 목적이 있다. 자동가 그 관심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 교장 선생님 정답 말해주세요. 그럴 때 첫 번째는 걔 무시하는 거예요. 못 본 척이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근데 모르지 않아. 모르지 않으면서도 특히 ADHD 애들이 관심 끌려고 할 때 자꾸 선생님이 다가가. 이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집사람이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에요. 그냥 그 반에 이 저기 반에 ADHD가 7명인 것 같아. 학기초에. 근데 요즘 죽어서 4명이에요. 근데 애가 선생님을 자꾸 낚아. 관심 끌려고 하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다가간다는 본인이 우울할 때. 근데 사실은 애가 관심 끌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줘야 돼? 거리 줘야 돼. 거리 두고 더 열심히 하는 애들 가서 돌봐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핏대가 나가지고 이미 빗열 올라가서 수업을 망쳐버려.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그 아이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공부하기 붙이는데. 그리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중요한 게 얘네들이 자기가 염치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응? 선생님들이 학부모 연수를 가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 애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야. 내 속으로는 난 자신인데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치가 떨리는데 그렇죠? 형제가 몇이에요 애가? 하나래. 그럼 하나면 이기적이지. 언제 배려를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좀 얘네들이 선생님들도 얘들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 드시는데 얘네들이 자라는 환경 선생님들 형제 자매가 모두 몇 명인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 좀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여섯 명 이렇게 되면 따돌림의 경우가 수학 선생님과 계산이 돼. 그죠? 늘 서로 따돌림. 다양하게. 근데 셋만 돼도 하나, 둘, 셋. 셋만 돼도 벌써 따돌림의 경우가 세 가지가 생긴다. 근데 여섯이면 난 계산 못해. 그 수학 선생님만 가서 계산 가능한 거야. 수십까지, 수백까지 될 거야. 지금 애들이 왜
거를 배려라는 건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배려를 하는 거예요. 외동이 두둥이가 무슨 배려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의식적으로 이걸 치워주셔야지 없다고 저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저는 생활기록부를 많이 이용해서 초등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 생활기록부에 꼬박꼬박 적어줬어요. 예를 들면 한 애가 아주 사소한 정말로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였는데 애가 주변 두 명이 청소를 하는데 하나가 잊어버리고 갔어.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은 동네야.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있지 뭐 그냥 책상 빨리 가야 되니까 책상 줄 맞추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이 대목에 제가 오늘 안 갔더니 저는 현직에 있을 때 항상 오른쪽에 볼펜,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 왼쪽 주머니에 수초 항상 갖고 다니다가 바로 꺼내서 적었어. 매달 며칠 주머니, 주머니 한 면이 뭐뭐 하자 이렇게 했다. 적어주고 그거를 그때 문자비 엄청 나갔는데 문자를 알려줬어. 생활기록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에 와서 저랑 눈을 못 마주쳐. 왜 그럴까요? 민망해. 왜? 평생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엄마도 이기적이라고 그러지, 담임도 이기적이라고 그러지, 우리 아들이 그래서 결혼 신혼여행 갔다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신혼여행 결혼식 축사에서 그랬어요. 며느라, 애 때문에 속편하니 망할 거다. 애가 군대에 가서 동기한테 개노잼, 핵노잼 소리 들은 애다. 애가 그냥 할머니한테 그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언제, 그래서 집에서 세면받아서 바깥에서 셀 거다. 고쳐가면서 써라. 그렇게 축사를 했거든요. 어쩌겠어요. 태어나기 환경이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좀 너그럽게 바라보실 경우도 있다. 근데 애들 행동교정의 원리가 뭐냐면 작은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칭찬해 줍니다. 작은 변화. 근데 그때 생활기록 비난은 물위에다 쓰고 칭찬은 바위에다 새기라. 생활기록에 딱 생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친구들 배려하느라고 바빠. 무슨 기계만 있으면 심지어 분식집에 갔을 때 라면 시켜줄 때 지가 가서 물 다 받았다. 애들 못난 행동은 어떻게 하고 번쩍하시고 사소한 변화가 있을 때 정확하게 칭찬하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했다라고만 써주셔도 됩니다.